39살? 예. 생일은? 음력 3월 3일. 올해도 삼재네? 예. 뭐 직장 때문에? 그냥 제가 장사를 작년 9월부터 했는데 지금 돼요? 아니, 접었습니다. 접죠? 예, 접고 지금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싸우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장사 때문에 와이프랑도 많이 싸우고 해갖고 이제 다음 달 16일 날 재판 와이프 이혼하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갖고 집사람 몇 살이야? 집사람은 92년생 고집이 세잖아 이혼하거든요 이혼 어차피 해야 돼 예. 삼촌아 예. 이제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지? 예. 이 둘이는 살면 안 돼 왠지 알아? 살이 꼈잖아 원숭이하고 원숭이잖아 예. 원숭이가 다가오는 살이 꼈잖아 예. 살이 껴서 절대로 맞는 살면 안 돼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러고 장사를 좀 일찍 시작을 했다 내가 장사 운이 없잖아 왜 운도 없는데 장사를 시작을 해 그렇게 지금 이런 사단까지 왔잖아 그지? 그러니까 마음은 힘들고 내가 뭐 어떻게 이래볼까 저래볼까 해봐야 그 자리야 그지? 그런데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치?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가슴이 좀 답답해 지금 나 여기가 거, 미치겠어 답답한 욕 말고 진짜 미치겠다 근데 죽지도 못해 애기 때문에 어 죽지도 못해 그리고 원망도 할 수도 없고 네, 어 그치? 남한테 원망하는 원망은 할 수도 못해 왜냐면 내가 했기 때문에 네. 그 대신에 내가 지금은 두 다리로 벌어먹어야 되지만 올해도 삼재고 아홉수다 아홉수에는 그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거잖아 사고가 들어서 사지 마 잘못하면 사고나 도로변에서 알았어?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지 말고 내가 봐 직장은 들어오거든 직장은 그러니까 내가 보실 때는 직장은 들어와도 어디 뭐 음식점이나 어? 음식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가 지금 시장에 아마 직장이 들어오지 싶다 그 대신에 내가 내 자존심을 내 죽여서 하고 들어가 만약에 지금 음력이니까 음력 10월이니까 양력으로 8월이니까 음력으로 9월이 돼야 들어와 9월달 되면 그리고 이 지금 재판도 지금 다음달 10월달에서 10월 한 20일경 넘어가야 되고 어? 그때 돼야 모든 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아 내가 정리가 되고 나야 모든 일이 들어오지 정리가 안 되면 모든 게 안 된다 그리고 이 각시가 이제 이 각시가 서로가 바람이 지금 서로가 맞바 살도 낀 데다가 칠생의 바람이 이 집에는 이런 무당 바람이 있다 저희 집에 이 시대 요즘 각시 집에 아.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맞줄이 되다 보니까 삶이 나는 거야 이런 줄이 좀 뻗어 있다 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줄이 되는 게 지 마음도 지도 모린단다 얘도 각시도 화가 났다가 하루에 12번씩 포정이 바뀐단다 그런 게 일을 내가 지금 얘를 잡고 살아라 소리도 못 해. 살 수가 없다. 살고 싶은 마음.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얘는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. 말하는 게. 누구 각신호 삼촌아. 내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 자존심을 눌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. 그런 게 이제 작년부터 부해가 나서 이리까지 끌고 온 것 같아. 그치? 그러니까 후회는 이제 어차피 잠시 내가 한번 이별은 가야 되고 그래도 40 안에 이별을 하니까 다행이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내가 일이 좀 들어와 그리고 삼촌은 빌어주는 공덕이 조상의 공덕이다 이렇게 살거든 근데 조상 공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한마는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내 손자라고 자꾸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힘이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봤을 때 올해는 삼재라도 악삼재는 아니야 그 대신에 인간에 작년부터 막 사정이 오고 가정이시 그런 거 인간이잖아 그 정리 싹 해 11월달 올해 한 그래도 한 20일경 되면 다 끝나면 11월달 되면 좀 좋아지고 가게도 자그마한 게 하나 나올 거야
어차피 시도를 하려면, 재시도를 하려면 다시 밟아갖고 하라고. 아들 좀 물어봐. 몇 살이야? 올해 4살인데. 아, 또 고집시다. 예, 고집은. 고집시고, 예. 한번 울면 끝이질 않네. 예. 우와, 이거, 이 고집신 걸 어찌 키워? 그니까, 저한테 올 수, 오겠어. 아직은 안 온다. 지금 한 3년만 더 키워. 3년 더 나나. 근데 내가 볼 때 3년 안 가지 싶다. 저희 집에서는 짜증 안 내거든. 그 얘가 짜증을 많이 내잖아, 엄마가. 나 엄마한테도 안 간다고 하고. 아직까지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짜증을 많이 내거든, 엄마가. 엄마가 하루에 12번씩 밝겠잖아. 짜증을 냈다가, 흐리다가, 비가 왔다가. 어? 예. 그래 하니까 이 사람은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있어야 될 것 같다. 그러고 애기가 아버님이 지금 아버지한테 간다 해도 양육비는 줘야 될 거 아니야? 예, 양육비는 줄 생각도 있고 줄 거고. 줄 거 아니야? 예. 그렇지만 여기는 엄마는 아기를 일단 자기가 찾고 있어야 되잖아. 언니는. 예. 아마 그래서 그럴 것 같다. 이게 조금만, 한 2, 3년만 있어. 완전히 한 번씩 보더라도. 어? 내가 어느 정도의 기반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. 아기를. 예. 그때 한 2년 보시네. 한 6살, 6, 7살 되면 오는 길이 있다. 거기 내 손에서 이제 오는 거야. 이게 조금만 더. 그럴 대신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볼 거잖아. 그러고 아마 할머니 한이 많아서 내가 사는 게 조금 삶이 좀 힘들 거야. 그러면 제 그 할머니로 해서 제 아들까지도 다 그렇게 또 영향이 갈 수도 있는 거야. 가는 것도 있지. 그렇지만 첫째 여름에 삼촌한테 많이 가지. 내가 자주가 다 있어도 나한테 오는 조상은 틀리거든. 도와주는 조상도 틀리고. 그렇기 때문에 그 우대에서 아무리 많아도 나한테 한 분이 도와주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나한테 내가 대접을 해주고 많이 이래요 해주시면 많이 도와주지. 그분이 많이 울어. 그러니까 그래 알고 나는 사실 올해 정리 좀 하고 이 가게를 차려 차려. 그리고 하 좀 내리고 그리고 절불 나는 것도 내리고 다 내려야지. 내가 새로운 게 도전을 한다 이러면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되면 음식도 맛있어야 되잖아. 그지? 그리고 사람들 왔을 때 내가 첫째 요리는 얼굴이 밝아야 되거든. 얼굴에 근심이 많이 있겠잖아. 그러면 무슨 음식 맛이 있겠어? 그러니까 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보고 장사를 해요. 해도 된다. 은퇴는 들어왔고 내가 다른 데 가서 급신거리는 것보다 내가 한번 실패에는 또다시 성공이 있다 하잖아. 열심히만 성공하면 돼. 그리고 좀 부지런해야 된다. 그렇지? 괜찮을 거야. 그럼 해보세요.